고민 중계 시작. 가족 여러분, 잠자는 사이에 주차해 놓은 차가 찌그러졌는데 CCTV 블랙박스 봤더니 흔적도 없어. 단서가 없어. 딱 하나 있었어. 자, 미스테리한 사건 사진 보시죠. 자, 낙엽인 듯 쓰레기인 듯 조각조각 흩어진 의문의 물체. 그리고 그 옆 칸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. 이 차가 바로 제보자님 차.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보닛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. 우글우글 정도가 꽤 심한데요. 범퍼에도 흙먼지 자국이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. 사람 발자국 같진 않고 뭔가 쉽죠. 자, 이 자국 조금 전 보셨던 조각난 물체의 자국. 바로 이 무 되시겠습니다. 주름살처럼 새겨진 문양이 딱 봐도 무 같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무가 대체 어디서 뿅 하고 날아온 건지 당최 모르겠다는 겁니다. CCTV랑 블랙박스 살펴봤는데 잡힌 게 없어요. 정말 귀신이 고칼로르. 자, 제보자님 추측으로는 제보자님 차를 주차해 놓은 곳과 가장 가까운 통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물을 휙 던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This way out이라고 적힌 벽이 보이고요. 제보자님은 저 way가 적힌 곳에 주차를 해놨었죠. 자, 반대편으로 화면을 돌리자 지하 주차장 위로 제보자님이 의심스럽다고 말한 그 아파트 동이 보입니다. 이 아파트에서 누군가 물을 휙 던져가지고 제보자님 차 위로 뿅 떨어진 것 같다는 건데요. 자,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아예 가능성 없는 얘기 같진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죠. 혹시 바람에 날라온 건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사건이 있었던 날 2월 14일 수요일 보슬비가 오긴 했지만 무가 날아갈 만큼의 바람이 불진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럼 대체 저 무는 대체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? 경찰 조사에서도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. CCTV에 잡힌 게 없어서 이대로 사건 종결. 아, 예. 제보자님의 차는 장기 렌트로 빌린 거라서 오는 6월 달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미궁속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온팡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겁니다, 이거. 자, 그 전에 부디 범인이든 원인이든 밝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, 조금이라도 가능성 좋으니까요. 힘을 모아주십시오. 집단 지성의 힘. 댓글 고고! 예. Yeah.